오늘 설교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표어입니다. 예배와 전도,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계록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멋있게 표어를 정하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에 평신도를 깨운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에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깨우는 그런 교회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 비전이 분명하고 그렇기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세상처럼 또 멋있는 계획처럼 구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이 뜻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 또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들은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의 첫 번째 날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대그룹 예배,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이면은 셀로 모였고 목장으로 모였고 소그룹이었지만 모이면은 소그룹이 모여서 대그룹을 이루어 예배드리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관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계는 예배 관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 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 날개는요, 전인적인 소그룹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이면 구원받는 이 전도하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작은 사람,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축복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시면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 잘 살고 너의 가족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축복받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크게 축복받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메시지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큰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은 바로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이루기 위하여 조금 설명을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셀 목장을 세우신 목적,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교회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사명, 세상을 위한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 자신과 교회를 위한 훈련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의 사명이 먼저고요. 세상을 위한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자신과 교회를 위한 훈련의 사명을 다한다고 기록해 놨는가?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목사도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성도들도 훈련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성경을 보내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훈련받지 않는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도 안 알아주면은 자빠져 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기가 중심적이 돼야 되고 자기만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훈련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훈련받은 사람들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과 또한 훈련의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사명은요, 누구를 위하여 훈련받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은 성도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훈련받은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자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내가 축복받은 목적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감정의 이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어느 날은 목숨을 다하는 듯이 하다가 어느 날은 뭐 정말 딴 사람인처럼, 왜 그런가 하면 목적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다가도 감정의 변화가 오면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 이게 훈련받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하여 사역 선언문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이 성숙한 제자가
예배, 선교, 봉사, 제자훈련, 셀모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를 성공시킬 수가 없고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제자훈련도 셀모임도 그냥 흉내만 내다가 맙니다. 그러나 훈련받아서 성숙한 제자가 되게 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만한 능력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목회 방향 및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너무 급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호랑이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덜덜덜 떨다가 너무 급해갖고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호랑이 이 두 말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무 급하니까는 하호 하호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구표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목적 선언문이나 사역 선언문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 정도도 못 외우고 다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또 성도들 대충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목사님 그렇지만도 않던데요. 보니까 그렇게 안 사람 또 축복받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분다거나 한번 어려움이 겪게 되면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 중심하여 축복받은 것, 말씀 중심하여 축복받은 것, 교회 중심하여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데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타져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서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새로운 표어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표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표어는 그 한 해의 교회의 비전이고 소망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목표입니다. 이것도 모양새 좋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목사가 한 해를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 축복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도록 그 실천 사항을 한 해에 표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자신도 모르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모르게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목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목표이지. 한 해에 무슨 좋은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들을 보시면은요, 예배와 전도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근거하여서 이 목표를 표어로 정했는데,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축복받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요, 조금 생각해야지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능력이 있고 힘이 생겨야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삶을 낳고 그 힘이, 그 거룩한 힘이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섬김에 힘쓸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아무리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받는 삶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심한 직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고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넓은 것 같아도 어디에 가정에 속해져 있어야 되고 어느 주소, 내가 거하는 곳에 속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지, 대한민국이 아무리 넓다고 해서 어느 곳에 숨어서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개교회의 지체로서 그 교회에 충성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개인의 영적인 건강함은 교회의 건강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도 교회의 평안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면 저절로 교회의 지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가정에도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 아프면은 눈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눈을 통하여서 온 마음이 아픕니다. 온 몸이 아픕니다. 그게 여러분 지체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아픈데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무엇인가 아픔을 나누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요, 더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교회와 교회의 지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교회고 자기가 나쁘면 나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 뿐이지 나 하나 만족시켜준다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신앙과 교회 생활,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다 자기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수단이고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교회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어긋난 삶을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았는가, 축복받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의 축복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와 연관되지 않는 축복은요 백날 천날 힘쓰고 심지어는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평안과 성도들의 축복은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축복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들의 가정이 든든해 서가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전도, 섬김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을 때에는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조하신 목적,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요 예배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예수님이 무슨 세력을 형성하고 무슨 자기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전도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와 섬김은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에 힘쓰지 않고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고 목사가 이 일에 포커스를 두고 이 일을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목사와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좀 힘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숙제도 좀 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냥 과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훈련자의 핵심이 있는데 이거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훈련받은 성도가 축복도 받게 되고 훈련받은 성도가 사명도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는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딩크가 우리 한국 축구를 세계 4강으로 올릴 때에 그의 부르짖음이 무언가 하면은 축구의 기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동안은 거꾸로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술이 부족하구나. 한국 사람은 뚝심이 있고 기본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히딩크가 와서는 점검해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체력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는 앞부분에는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서는 역전패를 당하는 이유가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와 전도 섬김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전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빼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 빼버리고는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재직들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예배, 전도, 섬김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해요, 훈련되지 않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하여 내 자존심들을 찾고 이렇게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자기 중심밖에 모를 거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중심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외로운 삶이 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외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서부터 2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예배도 바로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내가 2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은 예배에 힘쓰지 않는 자요, 예배에 힘쓰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9편 1절 2절에서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과 예배를 이렇게 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느 날부터 변질되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 축복은 저절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놨지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상으로 그 동그라미가 기억되어질 때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거를 연상하도록 신년 공동의회 때 그 동그라미를 크게 쳐서 또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기본기가 없어서 축복받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그 원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이번에 무슨 그 로또가 맞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나라의 번성이나 그런 것과 사실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축복은 사단도 줄 수 있고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부여해지면은, 하나님 없이 국가가 부여해지면은 하는 일이 결국 무엇이겠어요? 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요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국가에게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아낌없이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주인이실 뿐더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아니 됩니다. 심지어는 내 가정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요 하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청지기일 뿐이지 내 가정이라고 내가 주인이고 내 자녀라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이면 교회에서 내 삶의 비즈니스면 비즈니스에서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축복받는 삶이 되는데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와 전도 섬김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신앙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가 평강의 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성경을 나열하려 보면은 오늘 사실 예배가 뭐 한 2시간, 3시간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받는 축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재벌들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지키려면은 다른 사람을 해야 되고 또한 나쁜 일도 때로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 11절을 앞부분을 읽은 것인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힘이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 무너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세상이 이런가 답답해서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돌 통하여서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요 교회에 올 때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같은 말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와 제사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39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원수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원수가 나보다 약해서 피해갈 수도 있고 이기면서 갈 수도 있던데, 어떤 때는요 나보다 큰 원수가 있게 되면은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며 섬김에 힘쓰며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원수들을 아무리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사기를 보거나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레셋에 당합니다. 미디안에 당하고 아시리아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해서 침략을 받아서 한 해 농사를 다 빼앗깁니다.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도 잃는 고난을 수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네? 이때 가장 축복이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처럼 어려운 고난이 없죠, 그죠? 이때의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힘써가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찾아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과 섬기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먼저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마리아처럼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 없이 일만 하다가는 지치고 맙니다. 상처받기 쉽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기 쉽고 그리고는 실증내서 그만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면 능력을 갖게 되고 거룩한 힘을 갖게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섬길 수 있는 힘도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돌릴 수 있는 힘도 얻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충성은 계속 고난이 와도 진행이 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요 조금만 하다가 그냥 지쳐서 말아버리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섬김도 봉사도 하는 것이지 이것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삶을 낳고 예배와 전도 섬김을 낳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요, 거룩한 능력이 내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능력으로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삶이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약하면은 거룩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말해요, 교회가 무슨 혈연, 지연, 학연으로 한번 굳게 뭉쳐서 막 모여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깨어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힘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전도와 거룩한 섬김에 힘쓰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이것이 비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전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목회는, 성도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의 전략이 분명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이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 일을 힘써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예배와 전도 섬김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고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